먼 나라 이웃 나라.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왜먼 나라 이웃 나라 하신 거예요? 아, 네. 실질적으로는 되게 먼것 같은데 요즘은 미디어가 너무 발전했다 보니까 그 예전에는 그 나라의 문화라던가 음악이라던가 이런 걸 듣기가 되게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 음악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지금은 너무도 이웃인 느낌이죠. 미국에서 들리고 있는, 미국에서 뭔가 하고 있는 재밌어 하는 게 뭔지를 유튜브 들어가서 찾아보면 다 찾을 수가 있어서, 그렇죠. 네, 그래서 먼 나라 이웃 나라라고 했습니다. 네, 그럼 가장 친숙한 먼 나라는 어디예요? 아무래도 저희가 그 지금 하고 있는 음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다 미국에서 넘어온 거니까 아무래도 문화적인 부분에서는 미국이 제일 좀 친숙하다, 그렇죠. 그 가깝다. 블록버스터라던가 아니면은 영화나 이런 것도 드라마도, 근데 그렇죠. 이제는 뭐 스페인 드라마도 볼 수도 있고 뭐뭐 어디든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 옛날에는 뭐 보니까 우리가 사실 영위할 수 있는 그런 해외 문화다 이러면 미국이 대부분의 퍼센티지를 차지했는데 그렇죠. 지금은 뭐 이제 저 너무너무 다양한 네 그렇죠. 그런 러시아 것도 볼수 있고요. 세계 각국의 컨텐츠를 누릴 수가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네. 네, 먼 나라, 이웃 나라. 그러니까 이게 기타도 이제 온갖 원산지를 우리가 다 보잖아요. 그래, 네. 체코가 그렇게 잘 만들지 누가 알았겠어? 그러니까 뭐 체코에 뭐 슬로바키아에 그렇죠. 지금 사실 라가도 프랑스 브랜드잖아요. 맞아요. 프랑스 브랜드 뭐 만들긴 중국에서 만들지만 진짜 뭐 유럽 그 각국의 그런 기타들 아일랜드 기타도 보고. 네, 아일랜드 것도 보고 정말 세계 각국의 이런 기타들을 지금 우리가 한국에서 다 만나볼 수 있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진짜 먼 나라 이웃 나라의 네. 뭐그뭐 일환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옛날에는 그 뭐랄까 지구가 엄청 크다라고 느꼈는데 이게 나이가 들면서 그리고 이게 환경이 좋아지면서 그 알게 되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점점. 맘먹고 다니려면 뭐다 다닐 수 있었으니까 그렇죠. 지금은 아니지만 네. 지금은 아니지만 진짜 먼 나라 돼버렸네. 먼 나라 됐어. 지금은 먼 나라 못 가는 나라 하네. 먼 나라 못 가는 나라. 그렇습니다. 이제 라그 프랑스 브랜드고요. 지금 하이바이브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는 모델을 되게 오랜만에 하는데 옛날에 한번 하이바이브 했었죠. 시스템 저희가 장착된 모델을 꽤 많이 했었어요. 예. 하이바이브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 영상이 따로 있고요. 여기 저희가 카드 달아드릴 테니까 이거는 오늘 저희는 하이바이브 시스템을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네,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냥 기본 그냥 기타 저희 어탐에서 리뷰하는 그 형식대로 그냥 리뷰를 하고 하이바이브는 그냥 달려 있다 말씀만 드리고 넘어갈 거고요. 하이바이브에 대한 자세한 기능은 지금 달아드리는 카드 넘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기술을 보여줬었던 기타고요. 그때 하이바이브가 장착이 된 모델 THV10DC, THV20DC, 30DC 이렇게 세개 모델 그땐 D바디로만 했었는데 오늘은 오디토리움 바디라 THV30ACE가 됩니다. 그때 점수는 뭐 8점대 초반, 8.5, 8.0, 8.5, 8.0 다 이렇게 나왔네요. 밀레니엄의 충격, 스마트 기타 뭐 상남자의 섬세함, 통소리가 좋아 하이바이브가 사족 같다 뭐 이런 뭐 평가들이 뭐 나왔었고 그 가격은 30DC가 똑같네요. 180만 원. 오늘은 30AC입니다. 스펙도 다 이제 대부분 동일하고 지금 그 바디 사이즈에서 오는 차이 정도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 지판 목재가 지금 오늘 하는 AC 모델은 사이트상에 에보니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예전에 있었던 모델은 그때 당시 블랙우드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1년 전인가요? 네네 1년 됐어요. 1년 반 됐는데 근데 지금 사이트상에 들어가 보면은 전체 제너럴 스펙에는 블랙우드라고 나와 있고 모델명을 클릭해서 들어가면 에보니라고 나와 있어갖고 사이트상에도 지금 약간 그게 혼재되어 있어서 약간 아직 헷갈리네. 사이트에서도 약간 그게 정리가 안된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도 그냥 저희가 이제 뭐 합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자면 지금 에보니인 것 같고 그 예전에 이 모델 모델도 에보니로 스펙이 변경이 됐는데 그 블랙우드 제너럴 스펙에 있는 거를 거기 사이트상에서 바꾸지 않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육안으로 봐도 에보니처럼 생겼어요. 네네네 그거 말고는 다 스펙이 동일해요. 네.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하이바이브 THV30ACE 모델 정가 200만 원10% 할인 판매가 180만 원 이것도 동일하고요. 메이드 인 차이나 동일하고 전장이 요게 AC가 조금 작네요. DC는 104였고 얘는 103입니다.
그리고 이게 그 뭐 하이바이브 시스템 때문인지는 모르겠는데 무게가 상당히 무겁거든요. 그 30DC는 2.5kg였어요 심지어. 근데 어마어마하네. 오늘은 2.29kg. 물론 이것도 무겁습니다만 DC보단 좀 덜 무겁다는 거. 두께는 104, 구프레티뜰렌 73이고요. 쉐이브 오디토리움. 상판은 솔리드 시트카 베어클로 스프루스입니다. 곰 발톱으로 할퀸 것 같은 그런 스프루스 보실 수가 있고요. 축구판에 이제 보코테, 피겨트 보코테가 사용이 되어 있어요. 굉장히 화려한 무늬. 그 우리가 왜 보코테, 지르코테 막 얘기할 때 네, 보고 싶은 나무 보코테, 지르고 싶은 나무 지르코테 막 얘기를 했을 만큼 굉장히 그 디자인적인, 심미적인 그런 요소가 강한 그 목재라고 할 수가 있겠죠. 보코테 피겨도 사용되어 있고요. 글로스 피니쉬. 그리고 4개 카야 사용되는지 뭐냐면 아프리칸 마호가니입니다. 마호가니 4개라고 보시면 돼요. 다이캐스트 헤드 머신, 블랙 그라파이트 웨지 너트 사용이 되어 있고요. 네, 그렇죠. 너트 너비 43mm, 지판은 에보니, 지판 공유 반지름 350mm, 스케일 길이 650mm, 프렛 20프렛, 픽업은 하이바이브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브릿지는 에보니 사용이 되어 있고요. 이 하이바이브 시스템은 그 우리 트랜스 어쿠스틱이랑 약간 비슷한 느낌인데 좀 더 기능이 더 다양하게 그렇죠. 네, 여러 가지 그 공간계 모듈레이션 계열 이펙터들이 네, 많고 사용하실 수 있고 거기다가 루프도 되고요. 루프 뭐 메트로놈 기능도 있고요. 메트로놈 맞아요. 네, 그래서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원격으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여기, 더 진일보된 트랜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인풋 아웃풋이 같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밑에 이제 충전 단자가 따로 있고요. 그렇습니다. 네, C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하이바이브를 저희가 뭐 자세하게 체크할 건 아니고 그냥 이거 앰프 연결을 하지 않고도 자체적으로 그냥 소리 나온다는 것만 체크 한번 하고 넘어갈게요. 리버브 들어볼까요? 이제 지금 들어가 있는 것 중에서 리버브 네. 오. 확 티나게 넣어보죠. 많이 이거는 조정이 안 돼. 아 맞다. 어플로 어플로 해야 되지. 할게요. 자, 이렇게 나옵니다. 들리시나요? 아, 네, 리버브 신기하죠. 자, 요 리버브는 이 미세한 조정들은 전부 앱으로 어플로 하시면 돼요. 네. 네, 어플로 하게 돼 있고요. 요거 이제 코러스, 에코, 신기하죠. 찢어졌어. 페이지, 와, 트레몰로, 옥타버, 그럼 디스트. 부스트. 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런 기능도 쓰실 수 있어요. 자, 그럼 바로 기본 사운드부터 모니터 해볼게요. 네, 일반 사운드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자, 스트럼입니다. 소리가 좋네, 자체가. 괜찮죠? 네, 좋습니다. 네. 네. 사운드가 뭐 이렇게 뭐 어디 빠지는 사운드가 아니에요. 네. 자, 핑거 사운드를 보겠습니다. 사운드가 마치 리버브를 건 것 같은 느낌이죠? 울림이 좋아요.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었는데 라이브 기타를 칠 때 1, 2번 줄에서 이 배음이 웽웽 도는 소리가 있거든요. 그 소리가 코러스 같기도 하고 리버브 같기도 하고 그러한 그런 소리가 있어요. 그죠? 독특한 공간감을 주는. 네, 네 맞아요. 그런 사운드입니다. 자, 앰프 사운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앰프 사운드는 약간 뭐랄까 이게. 그냥 통소리를 들었을 때보다는 훨씬 뭐랄까 중음역 때 뭉쳐있는 사운드가 맞아요. 많죠? 미들 하이 쪽이 뭉쳐있어요. 미들 쪽 내리고 하이 쪽 올려볼게요. 해볼까요? 네. 그래도 미들이 땡땡하긴 하네요. 네. 이게 약간 그 보코테 느낌이지 않을까.
그리고 톤 같은 경우에는 어플에서 만지시면 뭔가 좀 많이 바뀌실 수 있거든요. 네, 그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핑거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하셨던 그 독특한 그 공간감 같은 게 네, 되게 특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막 배음이 많거나 화려하거나 이런 건 아닌데 그렇죠. 네. 근데 뭔가 이렇게 공간이 뭔가 살짝 이렇게 있는 느낌이죠. 살짝, 네. 네, 살짝 들어오는 네. 느낌이에요. 그 느낌이 독특합니다. 네. 좋아요. 자, 이렇게 사운드 쪽 모니터 해봤고 이건 어떤 곡 들려줄 건가요? 네, 이건 선인장 들려드리겠습니다. 선인장, 네, 듣고 오겠습니다. 뿅! 네, 잘 듣고 왔습니다. 자, 하이바이브. 오늘은 오디토리움 모델로 모니터를 해봤고요. 명수타워로 한 줄 평 드릴게요. 이거는 약간 라그 기타의 특징인 것 같아요. 그 1, 2번 줄에서 울고 있는 그 공간감. 나만의 세계를 만드는 것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 나만의 세계를 구축한다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려하지 않고 살짝 공간이 있는 바게트와 닮아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라그니까 네. 파리 바게트 이렇게 드릴게요. 파리 바게트. 네. 파리바게트 우리나라 거죠? 네. 맞아요. 파리바게트 이태리 타월 말고 맞아요. 이태리 타월요. 네. 자,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명호 씨 사운드 26, 가성비 13, 편의성 18, 디자인 14, 총점은 71점. 7점 넘었죠. 네, 하이바이브 덕분에 일단 편의성이 확 올라가죠. 첫 사운드 27, 가성비 12, 편의성 19, 디자인 17. 나보다 제일네. 네, 저는 뭐 이 정도면 뭐 편한 그렇죠. 걸로는 뭐 끝판왕이 아닌가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총점은 제가 75점, 평균 점수 73입니다. 네, 여러분께서 하이마이브를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왜냐하면 편의성이 저희가 이렇게까지 높게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죠. 한번 아니, 보시면 뭐 이게 달려 있는데 편의성 이거 뭐 이거 올라가야지 뭐 그렇죠, 방법이 그렇죠. 없어요. 네. 이 그 생소리가 다가 아니니까. 그렇죠. 이런 만큼 뭐 받을 뭐 트랜스 어쿠스틱도 뭐 하게 되면 한 18, 19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드네요. 맞아요. 자, 이렇게 또 기술력의 축복 하이바이브 장착된 THV30AC 같이 보셨고요. 70점이 가뿐히 넘었습니다. 73점 나왔어요. 네. 네, 다음번에도 라거 기타 이제 가격이 올라갈수록 또 퀄리티가 또 높아지는 음흠. 대표적인 브랜드 중에 하나죠. 네, 다른 또 요 이거 오디토리움 이 가격대 말고 100만원대 초반 중반 애들도 있거든요. 10, 20 이런 애들도 저희 준비되는 대로 바로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쿠스틱 타임스!